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1차 판결을 내린 거죠. 니는 제대로 안 했다. 그렇죠. 어? 해임 건의를 했죠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법원. 않은 거죠.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날 기회가 있었죠. 네. 그러나 이제 본인들은 법 위반이 없다라는 거잖아요. 글쎄 모르겠습니다. 정치를 해달라는 거지 법 집행을 해달라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법 집행은 사법부가 하면 되는 거고요. 정부와 나라에 바라는 건 물론 법치주의 법 중요한데 그 이상의 정치적인 어떤 해법, 정치적인 갈등 해결 이런 걸 또 국민들이 바라시는 부분이 네. 있는데 항상 모든 것이 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겠다라는 자세로 해가지고는 참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.